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사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시군들은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과학 발전에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는 군사 규제들은 좀 완화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지사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의 운영을 위해 군부대 내 부지를 헬기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우리 수도 서울과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해 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그런 헌신과 또 일부 희생들도 이렇게 감수하시면서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더더욱 뜻깊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경두 장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